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7강 복합 이해입니다. 자, 17-1번에서 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Louis Griffin with Healthy Life TV. 자, 건강한 삶 TV와 함께하는 루이스 그리핀입니다. 자, 글의 앞부분에 이 말을 하는 여자의 신분이 드러나 있죠. 자, Do you want to have a shiny white teeth? 자, shiny 하면 빛나는 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하얀색 이빨을 갖기 원합니까? Then, 그렇다면, listen up for some natural home remedies to whiten your teeth. 자, 여기서 remedy라는 거는 치료법이고요. white 하면 희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이빨을 하얗게 할 자연스러운 가정치료법 몇 가지를 귀 기울여 들어봐. First, 첫 번째로 try using coconut oil. 자, 코코넛 오일 이용하는 걸 한번 시험삼아 해봐. try ing 시험삼아 뭐뭐하다. 자, 각 여기서 이 첫 번째가 코코넛 오일 사용하는 게 나와있죠. 각을 1 to 2 teaspoon of coconut oil for 10 to 15 minutes. 10분에서 15분까지 코코넛 오일 한두 티스푼을 가지고 각을 인을 해봐. This helps to remove plague. 자, 이것은 plague, 치태를 remove,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 자, plague는 치태입니다. And kill bacteria in the mouth. 그리고 마우스 입입니다. 입 안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도움을 줘. 그죠? 자, 콤마치코위치. 그리고 이것은 help to whiten teeth. 결국 이빨을 하얗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자, baking soda is another option. baking soda는 또 다른 선택입니다. It's not harsh. 자, baking soda는 그렇게 불쾌하지 않아요. 자, harsh 불쾌한. And it can help scrub away surface stains on teeth. 자, scrub away라는 거는 문질러 씻어내다. 이빨 위에 있는 표면 얼룩을 문질러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줘. scrub away, 씻어내다, 문질러 씻어내다. stain 하면 얼룩입니다. Mix 1 teaspoon of baking soda with water. 자, 물과 함께 베이킹 소다 1티스푼을 섞으세요.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paste, to brush with. 자, 페이스트는 반죽이죠. 브러쉬는 칫솔질하다. 칫솔질을 할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함께 자, 베이킹 소다 1티스푼을 섞으세요. You can also try apple cider vinegar. 자, apple cider vinegar라는 거는 사과 식초죠. 당신은 또한 사과 식초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Dilute a very small amount of it. 자, 이 시가 가리키는 거는 사과 식초죠. 아주 작은 양의 사과 식초를 with water, 물과 함께 dilute 희석시키세요. It, 여기서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자, 이 두 번째 it은 바로 물이 포함된 소량의 사과 식초, 희석이 된 소량의 사과 식초죠. 그것을 자, 구강청정제, 마우스와시, 구강청정제로서 사용하세요. 자, 에즈는 뭐뭐로서 자격이죠? Herb also have teeth whitening properties. 허브도 또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roperty는 특성이죠. Just grind herb. 단지 허브를 갈으세요. Grind, 갈다. And apply the powder to your teeth. 그리고 당신의 이빨에 그 가루를 바르세요. 자, apply A to B. A를 B에게 바르다 이 말이죠. 자, let that sit for 5 minutes. 5분 동안 그것이 앉게 하고요. Then brush your teeth. 당신의 이빨을 닦으세요. It may be best to try a few of these treatments. 자, 이러한 치료법 몇 가지를 시도하는 게 최고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rotate them throughout the week. 자, throughout the week는 일주일 내내입니다. 일주일 내내 rotate 교대로 해보는 것. 그것이 최선일지 모릅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see, 알기 위하여 Which one are best for you? 어느 것이 당신에게 베스트인지 어느 치료 방법이 당신에게 제일 좋은지 알기 위하여 자, 일주일 내내 그것들을 교대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Join me tomorrow for more tips on healthy living. 자, 건강한 삶에 대한 on healthy living. 건강한 삶에 대한 더 많은 조언을 위해서 내일 저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 팁이라는 거는 조언, 충고란 뜻이죠. 17-1번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은 3번입니다. Natural ways to whiten teeth at home. 집에서, at home. 집에서 이빨을 하얗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 이 레머디, 치료법이란 말을 ways로 살짝 바꿨네. 따라서 17-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7-2번입니다. 언급된 재료가 아닌 것은? 자, 다 언급됐는데 녹차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17-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3에서 4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굿모닝 스트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말을 듣는 사람이 학생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Last class, 지난 시간에 수업에 We look at different type of dance.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댄스, 춤들을 보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춤을 봤다는 걸 보니까 춤 수업을 했다 이 말이네. Today, 오늘, 장상 today를 보라고 했죠? We will focus on the physical benefits of dance, especially for type of dance. 자,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유형, 특히 네 가지 유형의 춤의 물리적인 혜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Focus on, 초점을 맞추다.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the tango is a Latin dance that involves particular rhythm, quick changes, and dramatic postures to hold. 자, 포스처는 자세입니다. 홀드는 취하다. 자, 이 탱고는 특별한 리듬과 빠른 변화와 취할 극적인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 라틴 댄스입니다. It's great for strengthening your body overall. 자, overall은 전반적으로. 자, 그것, 즉 탱고는 전반적으로 당신의 몸을 강화시키는 데 위대합니다. 좋습니다. Next is salsa. 자, 다음은 살사입니다. There are set steps to follow which require a lot of shoulder movement and twists and turns. 자, 어깨 운동과 트위스트, 자, 비꼬는 거죠? 턴, 회전하는 것. 그런 것을 요구하는 따라야 할 정해진 스텝이 있습니다. 자, 이 to follow가 스텝 꾸며주고요. set, 정해진이란 말이 또 스텝 꾸며주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You are constantly shifting your weight. 당신은 constantly, 끊임없이 당신의 무게를 바꾸게 됩니다. This really helps improve your flexibility and balance. 이것은 당신의 유연성과 균형을 improve, 향상시키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Flexibility 하면 유연성이죠. Ballet is classic dance. 자, 발레는 고전춤입니다. And a grand foundation for all type of dance. 그리고 모든 유형의 댄스, 춤을 위한 위대한 토대입니다. 자, foundation 토대죠. It improves balance, control, and flexibility. 자, flexibility 유연성입니다. 자, 발레는 균형과 통제와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fall dancing, 장대춤은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as a form of exercise. 자, as 뭐뭐로서, 자, form of exercise는 운동의 형태죠. 장대춤은 운동의 형태로서 증가적으로 인기 있게 되어져 왔습니다. It involves dancing with a vertical pole. 자, vertical pole이라는 건 수직 장대죠. 그것은 수직 장대로 춤을 추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It helps increase muscle endurance. 자, muscle endurance라는 건 근육 지구력입니다. 그것은 근육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걸 도와주고 있고요. Coordination and upper and lower body strength. 조정력과 coordination, 조정력과 상체, 하체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 증가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Let's now watch some videos of people performing these dances. 자, 이러한 춤을 공연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디오 몇 개를 봅시다. 자, 마지막 부분에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한 복선이 깔려져 있죠. 이 글 뒤에는 이러한 춤을 공연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디오가 나올 겁니다. 17-3번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춤의 신체상의 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7-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4번, 언급된 춤이 아닌 것은? 자,
삼바 춤 얘기는 안 나왔죠? 따라서 17-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5에서 6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i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all about food, 음식에 대한 모든 것으로 되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여자가 이 음식에 대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진행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Asian cultur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고대 문화는 accidentally, 우연히 discovered, 발견했고요. purposely, 의도적으로 invented, 발명했습니다. 뭘 발명했습니다? Various technique to preserve food. preserve는 보존하다.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우연히 발견했고 의도적으로 발명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Some of them이 가르치는 거는 자, 음식을 보존하는 다양한 기술들입니다. 어떤 기술들? 고대 문화가 우연히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발명한 그런 기술들. 자, 그런 기술들의 일부는 have proven so successful, 너무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이 돼서 오버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that 그 결과 자, they, 자, 여기서 they는 some of them이죠. 그것들은 are even still practiced today, 여전히 오늘날에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still은 여전히.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se methods, 이러한 방법들 중에 일부를 한번 쳐다봅시다. 저 이러한 방법 전체를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 중에 일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이죠. First, 첫 번째로 drying is the oldest and simplest way to preserve food. dry라는 거는 이 건조입니다. 건조라는 것이 음식을 보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건조입니다. drying이죠. 자, 건조는 removes water from food, 음식으로부터 물을 제거하고요. making it difficult for bacteria and mold to grow. 자, 몰드는 곰팡이입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성장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fruit and vegetable, 과일과 야채가 have been dried, 건조되어져 왔습니다. using preservation method, 보존 방법을 이용하면서 dating back to 12,000 BC. 자, 기원전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올라가면서 보존 방법을 이용하여 과일과 야채가 건조되어져 왔습니다. And 그리고 in cold climate. 자, climate는 기후죠. 추운 기후에서는 freezing was used by ancient cavemen. 자, cavemen은 동굴에 사는 사람이죠. 고대 동굴에 사는 사람에 의하여 냉동 기법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Hunters froze fish. 사냥꾼이 물고기를 냉동시켰고요. 얼렸고요. Seal meat, 물개고기를 얼렸고요. And other small animals, 다른 작은 동물들을 얼렸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 beginning in the Roman time period. 자, 로마 시대 초기에 other methods began to be introduced. 다른 방법들이 도입되기 시작되었습니다. introduce는 도입하다 이런 말인데 to be introduced가 됐으니까 도입이 되어져 왔다. 도입이 되는 게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Pickling was amongst the most popular in this time. 자, 이 당시에 이 시대에 pickling 초절임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It 자, 이 시가 이렇게 초절임이죠. It preserved food. 그것은 음식을 보존했습니다. 보존합니다. By using acid, 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산? Such as vinegar. Vinegar는 식초죠. 식초와 같은 산을 이용함으로써 그것은 음식을 보존합니다. Canning, 통조림으로 만드는 거죠. 통조림은 was also used regularly during this time. 이 시간 동안 통조림도 규칙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This, 통조림은 is the process of heating and keeping the food in containers. In order to destroy any microorganism that can cause food to spoil. 자, spoil이라는 건 부패시키다. 음식을 부패시킬 수 있는, 음식을 부패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오거니즘,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하여, destroy, 파괴하기 위하여 어떤 음식을 컨테이너, 보관 용기 속에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가열해서 보관하는 방법이죠. 그러한 방법 과정이 바로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자,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초래하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하여 열기를 다해서 가열하고 그 음식을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Now, 이제는 Let's move on to different type of modern method and technique. 자,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현대 방법과 기술들로 이동을 합시다. 자, 이 글 뒤에는 이제 옛날 방법 말고 다양한 유형의 현대식 방법과 기술들에 대한 내용이 뒤에 쫓아올 거라는 걸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5번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historical food preservation method. 자, 이 역사적인 음식 보존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따라서 17-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의 agricultural tips라는 것은 농업적인 조언들이죠. tip은 조언이고요. 5번의 레시피는 요리법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17-6번입니다.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자, salting, 소금에 절인다는 내용은 없었죠. 17-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7번에서 8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Harry Smith from Western Senior Center. 자, 여기 이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죠. Western 노인 센터에서 온 해리 스미스입니다. Western Senior Center는 릴라이언 의존해 왔습니다. 헤빌리 아주 많이. 뭐에 의존해 왔다? Time and effort. 시간과 노력에 의존해 왔다. 어떤 시간과 노력? Our wonderful volunteers have put in over years. Over the years는 수년 동안이죠. Put in은 쏟아붓다. 우리 멋진 자원봉사가들이 수년 동안 쏟아부어 온 시간과 노력에 우리 센터는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Western Senior Center는 is continually recruiting volunteers in various activities and services.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에서 끊임없이 자원봉사가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Recruit는 모집하다 이런 말이죠. If you are good at computers, 당신이 컴퓨터를 잘한다면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자,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러니 why don't you work as a computer helper? 컴퓨터 도와주는 사람으로 일해보지 않을래? 자, why don't you는 왜 뭐뭐 하지 않니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하지 그러니 이런 뜻이죠. 자, you can help our seniors navigate the internet and use computers. 자, 여기 navigate는 탐색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 노인들이 인터넷을 탐색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Are you a good driver? 당신 운전 잘하는 사람입니까? You could help us deliver meals to people who cannot buy or make their own food. 음식을 살 수 없거나 그들 자신의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것. 우리가 식사를 배달하는 걸 당신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deliver A to B. A를 B에게 배달하다. 후이하인 사람에게 식사를 배달하다. 이런 말이겠죠? Do you have an idea for new course? 당신은 새로운 코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Volunteer, 자원봉사하세요. At ER에서, 어디에서? Western Senior Center에서. 자, Senior Center는 노인 센터죠. As a 뭐뭐로서, 자, an instructor, 강사입니다. 강사로서 Western 노인 센터에서 자원봉사하세요. 자, on any given day, given은 specific의 뜻입니다. 특정한 날에 our center, 우리의 센터는 has tons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자, administrative는 행정적인 거죠. 행정적인. 우리 센터는 수많은, 자, tons of는 수톤의 이런 뜻이니까 우리 센터는 수많은 행정 책임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Why not? 뭐뭐 하지 그러니 Why not volunteer in our office? 우리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하지 그러니 We have had lots of people.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Who retire from administrative positions and then use their office skill to work with us as a receptionist. Receptionist는 접수원입니다. 접수원으로서 as a receptionist. 접수원으로서 우리와 일하기 위하여 행정직에서 은퇴하고 그들의 사무실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Whatever your skills are, 당신의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volunteering is a great way to connect with the area's growing senior community.
자, 여기서 to connect가 where를 꾸며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to sharpen도 wher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sharpen이란 연마하다 이 말이죠. 자, 당신의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your skills 합니다. 자, 여러분의 스킬이 무엇이든 당신의 기술이 무엇이든 간에 자원봉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증가하는 노인 사회와 연결하는 위대한 방법이고 to sharpen your social skills 당신의 사교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위대한 방법이다. We are certain 우리는 확신합니다. You will find 당신이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를 Your volunteer experience 당신의 자원봉사 경험이 rewarding 보람되고 memorable 기억할 만하다 라는 사실을 당신이 발견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Join us today. 우리와 합류해라. 17-7번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노인센터 자원봉사 활동에 좀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17-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8번입니다. 언급된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이 요리사 셰프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7-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9강 학교활동 학교생활입니다. 19-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Hello student.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학생들이라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자, This is Hudson Brown from the Student Council Election Commission. Student Council Election Commission이라는 것은 학생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자, 학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허드슨 브라운입니다. Tomorrow, 내일, we are electing the next Student Council President. 자, 내일 우리는 차기 학생회장을 선출할 겁니다. 자, 내일이라는 미래시제 부사가 진행형과 같이 쓰였으니까 겉보기는 현재 진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So, it's a very important day for our school. 우리 학교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So, 그죠? So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거죠. I ask you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투표 참가하라 이거죠. There are four candidates. 자, 후보자가 4명 있습니다. Polling stations. 투표소는 will be set up. 자, 설치가 될 겁니다. In front of 뭐뭐 앞에, 자, in front of cafeteria, 구내식당 앞에, and in the lobby of the student hall, 학생회관 복도에 설치가 될 겁니다. The following hours, 이 투표하는 시간은 will be from 9 a.m. to 5 p.m.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될 겁니다. Why should you vote? 여러분은 왜 투표를 해야 하나요? Because, 왜냐면은 Voting is your chance to express your opinion. 자, to express가 명사 chance 꾸며지고 있죠. 자, 이 투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express,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Choose the person you think will improve our school. 당신이 생각하기에 you think,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를 향상시켜 줄 거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hoose 앞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죠. and 앞에 to express, and 뒤에 to choose가 앞에 있는 명사 chance를 꾸며주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죠. so 여기 또 신호가 또 있네. so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자, 목적입니다. your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tomorrow. 내일 있을 선거에 여러분이 참가하는 것은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I hope, 나는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All of you, 여러분 모두 다 take the time to vote, 투표할 시간을 갖기를, 시간 들여서 투표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결국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19-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를 잭이라고 부르고요. 남자가 여자를 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자, 잭이 엄마와 잭의 관계, 즉 모자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Why the long face? 너 왜 시무룩하니? 이런 뜻입니다. Long face, 시무룩한 얼굴. 자, but 그러나 I am not up for talking. 자,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자, be not up for talking 하면은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이거죠. Oh, come on, cheer up. 아, 저 힘 좀 내봐. Did something happen at school? 학교에서 어떤 일 생겼니? Yes, 네, 그래요. I argued with David again. 데이빗이랑 다시 말다툼했어요. Argue with는 말다툼하다죠. Again? 다시? You two are close friends, aren't you? 야, 니네 둘은 가까운 친구잖아. 그렇지? 자, close friend, 가까운 친구죠. I thought so. 그렇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But 그러나, he always insists he's right. 그는 항상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주장을 해요. We cannot solve our problem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풀 수가 없어요.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ask your homeroom teacher for help? 자, 담임 선생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 자,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좀 구해봐 이런 말이죠. 자, 엄마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남자가 that may be good. 좋을지도 모르죠. But 그러나 I'm afraid of sharing private matters with my teacher, with our teacher. 우리 선생님과 사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Share는 공유하다. Private matters라는 것은 사적인 문제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She will keep your secret. 자, she는 담임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너의 비밀을 지켜줄 거야. Because, 왜냐면은 she cares about both of you. 자, she는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너희 둘 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지. 자, 남자가 말합니다. You are probably right. 자, 엄마가 아마도 맞을지 몰라요. 자, you는 당연히 엄마죠. But 그러나 it's troublesome to talk to her about this.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her, 여기서는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는 건 좀 약간 그래요. 약간 난처해요. Have a little faith. 자, 약간의 믿음을 가져봐.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이 will be able to see both sides of the problem. 문제의 양 측면을 보실 수 있을 거야. Yeah, 네, 그래요. But 그러나 I'm not sure that David will like it. David이 그걸 좋아할지 나는 확실치가 않아요. 자, maybe, 아마도, but 그러나 you both might find the teacher's experience and insight to be invaluable. 자,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 문장이죠. 너희 둘 다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력이 to be invaluable, 가치 있게 된다, 가치 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몰라. 선생님의 경험과 선생님의 통찰력이 invaluable 하다, 즉 아주 가치가 있다 라는 사실을 너희 둘 다 발견할지도 몰라. Alright, 좋아요. I will ask her for help. 자, 그녀에게, 즉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게요. 자, 여기서 her는 당연히 선생님이죠. 자, 이거 뭡니까? 결국 여자 의견은 뭡니까? 엄마의 의견은 자, 학생 간의 갈등 해결에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보지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9-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냐? 이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It's a picture of the auditorium for the English speech contest. 자, 영어 말하기 대회, English speech contest. 영어 말하기 대회를 위한 강당의 사진이야. Auditorium, 강당이죠. I finished setting up the stage today. 오늘 무대 설치하는 거 끝냈어. 자, set up, 설치하다, 스테이지 무대입니다. Great, 잘했구나. Can I have a look at it? 내가 좀 봐도 될까? Sure, 물론이지. 자,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생각하니? It looks great. 자, 멋져 보인다. What is the rectangular table on the left side of the stage for?
자, what for는 뭐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 무대의 왼쪽에 있는 탁자는 직사각형 탁자는 무엇을 위한 것이니? 자, 무대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 탁자 1번이죠. It's for trophies. 아, 그거 트로피나 둘 자리야. We will put the three trophies on it tomorrow. 내일 그 직사각형 탁자 위에다가 세 개의 트로피를 돌 거야.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the rectangular table, 직사각형 탁자가 되겠죠. rectangular 하면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And 2021 English speech contest banner on the wall looks good. 이 배너라는 거 현수막이죠. 2021년 영어 말하기 대회 현수막 벽에 붙어있는 그 현수막이 looks good. 참 좋아 보이는구나. 자, 2번이죠. 벽에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이상 없죠. Thanks. 고맙습니다. And you put our school flag under the banner. 배너는 현수막이죠. 현수막 밑에다가 스쿨 플랙, 우리의 학교 깃발을 두었구나. 아, 현수막 밑에다가 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놔뒀죠? 그렇죠. 그림상 이 교기는 현수막 아래라기보다는 무대 오른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3번이 틀렸네. Yes, 은글에.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peech desk in the middle of the stage? In the middle of 뭐뭐 가운데죠. 무대 가운데 있는 자, 연설 데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연설 데스크가 무대 가운데 있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4번은 맞은 것 같아요. 그 연설 책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I like it. 좋아요. And the flower pot in front of the speech desk. 그 연설 책상의 앞에 있는 화분입니다. Flower pot 하면은 화분이죠. 그 화분이 looks beautiful,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자, 5번 내용이죠. 화분 아름다워 보인다. 이상 없습니다. Yeah, the flowers are in full bloom. 자, be in full bloom 하면 활짝 피다. 그렇지, 꽃이 활짝 폈지. Flower pot은 화분이라고 했죠. I think the stage is perfect. 내 생각에는 무대가 완벽한 것 같아. Thanks, 고마워. 자, 결국은 그림상 교기는 현수막 아래가 아니라 무대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19-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미즈 퍼터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미즈 퍼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Have you got a moment? 시간 좀 있습니까? Do you have the time? 시계 있습니까? Do you have time? 시간 좀 있습니까? 이 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이제 yes, 응 그래요. 시간 있어요.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도와줄까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I'm afraid 뭐뭐 할까봐 두렵다. I will have to drop your advanced physics class. 당신의 고급 물리학 수업을 drop,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자, 당신의 고급 물리학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미즈 포터 이 여자가 고급 물리학 수업을 하는 교수나 선생님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내가 그 수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라는 남자는 그 고급 물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I know it's difficult. 자, 그게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아. But 그러나 you still have time to catch up. 자, catch up 따라잡다. 너는 여전히 따라잡을 시간을 가지고 있어. I've been trying. 자, 시도는 해봤어요. But 그러나 I think 내 생각에는 I need to go back to basic physics. 기초 물리학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go back to 어디로 되돌아가다. 자, but 그러나 you did well in that class last year. 너 작년에 그 수업 잘했잖아. That class는 뭡니까? 여기서 that class는 당연히 기초 물리학이 되겠죠? Didn't you? 그렇지. Yes, 네, 그래요. But 그러나 I forgot a lot. 자, 많은 걸 잊었어요. 망각했어요. So, 그래서 advanced physics is very challenging. 자, challenging 어려운. 자, 고급 물리학 수업은 아주 어려워요. It's challenging for everyone. 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어렵지. 자, I don't think you should drop the class. 당신이 drop the class, 그 수업 그만둬야 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 여기서 그 수업은 바로 고급 물리학 수업이 되겠죠.
유는 당연히 남자 학생이고 아이는 여자 선생님, 물리학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 am worried that I might fail. 자, 내가 낙제할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자, are you reviewing what we study in class every day? 매일매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구하는 거 너 복습하니? Yes, I am. 네, 복습합니다. Maybe, 아마도 some additional reading would help. 자, 몇 가지 추가적인 독서가 도움이 될 거야. I recommend a good book for you. 너를 위해서 good book, 좋은 책을 추천해 줄게. Recommend, 추천하다 이런 말이죠. It curves the concept in the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자,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쉬운. 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책은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 자, cover the concept이라는 것은 개념을 다루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아, 그렇죠. 괜찮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랬죠. 결국 그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뭡니까? 좋은 책을 추천해 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9-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시티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여자가 종업원이라는 걸 앞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Hi, 안녕하세요. I would like to reserve a meeting room for my book club meeting on Saturday. 자, 토요일 날 있을 우리 북클럽 동아리를 위하여 자, 모임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자, 남자가 여기 찾아온 목적이 나와 있죠? Okay, 좋아요. How many people and what time during the day? 자, 사람 얼마나 많이 있고요. 어떤 시간대를 원합니까? 자, there are 15 of us. 우리 15명이고요. And we would like it for 2 hours from 3 to 5 p.m. 자, 3시에서 5시까지,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는 원합니다. Okay, let me check. 좋아요. 체크해봅시다. 타이핑 사운드. Yes, 네, 그래요. There's a room available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방이 있습니다. Available 하면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죠. 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Great, 좋아요. How much does it cost? 얼마예요? 자, 얼마라고 했습니까? It's $30 per hour. 자, 시간당 $30다. 시간당 $30라 이랬으니까 $30짜리 2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을 예약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죠. And does the room have a projector? 그 방에 프로젝터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여자가 추가 $5, additional $5 an hour. 시간당 추가 $5 내면은 하나 설치해 주겠다. 여기 원이 가리키는 건 프로젝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at's fine. 괜찮네요. 자, 2시간 다 원해요. 2시간 다 원한다 이랬으니까 자, $5 곱하기 2가 되겠죠. 왜? 1시간당 $5인데 2시간 다 프로젝터를 쓰기 원한다 그랬으니까 $10가 추가로 비용이 부과가 되겠죠. I know for your classes you offer a local resident discount. 자, 당신 클래스를 위해서 당신은 지역 거주민 할인을 제공한다는 걸 난 알아요. Does that apply for reserving meeting room? 자, 이 회의실 예약하는 데도 적용이 됩니까? Apply for 어디 어디에 적용이 되다. 원래 apply는 to를 써야지 적용됐다고 for를 쓰면 지원하다인데 여기서는 미팅룸 즉 회의실을 예약하기 위해서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Yes, 네 그래요. You get 10% of the total price. 전체 가격에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If 만약에 you are a resident of the city, 도시 거주민이라면 자, 당신이 도시 거주민이라면은 전체 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Sounds good. 좋게 들리네요. Here's my ID. 여기 내 신분증 있어요. Thanks. It's reserved. 고맙습니다. 예약되셨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돈을 내시겠습니까? I will pay by credit card now. 지금 신용카드로 돈을 낼게요. 이랬죠. 자, 결국은 그 방을 빌리는데 시간당 $30라고 했는데 2시간 빌리니까 $60 되고 프로젝터도 1시간당 추가 $5가 된다고 했는데 2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10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가격에 10% 할인한다고 했죠? 따라서 $63가 정답이 됩니다. 19-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내일 아침 연극 예행 연습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블레이크라고 불러줬습니다. 남자 이름이 블레이크네. 알 수 있죠. 자, Hi Blake. Blake 안녕. I cannot believe there's only a week left until the school festival. 자, 학교 축제까지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 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죠. How's everything going for you with the theater performance? 연극 공연 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Good, 좋아. Everybody seems ready. 모든 사람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 How about you? 너는 어때? You have a lot of lines. Lines는 연극 대사죠. 너 연극 대사 많잖아. I feel ready. 나 준비가 됐다고 느껴. Oh, I heard the costume arrived yesterday. 어제 의상이 도착했다는 걸 들었어. 자, 커스텀 의상, 의복이죠. Yeah, they are really nice. 아, 그 의복 진짜 멋져. Tomorrow, 내일, the stage crew, 무대 담당이 is going to start setting up the stage right after lunchtime. 점심시간 직후 무대 설치하는 걸 시작할 거야. 자,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be going to, 미래로 해석하는 거 맞죠? Does that mean we are not rehearsing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 예행 연습 우리 안 한다는 걸 의미하니? Not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안 하지. 이랬습니다. It's been changed to tomorrow morning at 9. 내일 아침 9시로 바뀌었어. Oh, that's right. 괜찮아. I just forgot. 아, 나 깜빡했네. 잊었네. So, I guess. 내가 추측한데. I will see you early morning. 그쵸? Tomorrow morning이죠. I will see you early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일찍 내가 널 만날 거라고 난 추측해. 이랬더니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cannot make the rehearsal tomorrow. 나 내일 예행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죠. 왜? 남자가 내일 아침 연극 예행 연습할 수 없는 이유,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는 문제니까 여기서부터 잘 봐야 합니다. Right. 맞죠. You are meeting the stage crew about setting up the stage. 자, 이 무대 설치하는 것, setting up the stage. 무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무대 담당과 당신은 만나게 되지. 스테이지 크루 하면은 무대 담당이죠. That's later. 그건 나중 문제야. In the morning. 아침에 I have a student council meeting about the festival. 자, 축제에 대하여 학생의 회의를 갖게 돼. 오케이, 좋아요. 이랬죠. 여기 정답의 단서가 나오네. I have a student council meeting about the festival. 축제에 대한 학생의 회의를 갖게 된다. 이게 정답의 단서가 되겠죠? 따라서 학생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이죠. 그러므로 19-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A Walk in the Air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제이슨이라고 불러주니까 남자 이름이 제이슨인 거 알 수 있죠. Check out this performance flyer. 자, performance flyer 공연 전단지입니다. 이 공연 전단지 좀 확인해봐. It seems wonderful. 멋져 보이네. Let's go see it together. 함께 보러 가자. It's a city theater. 자, 도시 극장이야. A walk in the air? Is it a ballet? 아, 허공에서 걷기. 이거 발레니? 라니까 여자가 이러죠. Yes, 그래. But it's a contemporary ballet. 아, 이거 현대 발레야. So, 그러니까 it's a mix between classical ballet and modern dance. 자, 고전 발레와 현대춤 사이에 섞인 거야. That sounds cool. 멋져 보이는구나. Sure, 물론이지. I would like to go see it. 가서 보고 싶구나. 이랬죠. 그래서 5월 14일, 15일에 쇼가 있다. Either day is fine for me. 자, 둘 중에 어느 하루도 나는 괜찮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either day는 5월 14일과 15일이죠. Me too. 나도 그래. 아니, 근데 그 $60래. 티켓이 $60래요. Are you sure you want to spend that much? 자, 그렇게 많은 돈, that much. 그렇게 많은 돈 소비하고 싶니? But look down here. 하지만 여기 아래를 봐. Students get 50% off. 학생은 50% 할인이야. 그러니까 퍼펙트. 와, 완벽하구나. 나 그거 못 봤네. 완벽하구나. 근데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t says here we can buy tickets online or on-site. On-site는 현장에서죠. 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티켓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여기 써있네. 이랬더니 남자가 Let's book online now. 자,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자. 자, 북은 예약하다.
자, in case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하여 it sells out. 자, sold out이라는 거 매진되는 거죠. 표가 매진될 때를 대비해서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합시다. And 그리고 even if it's not sold out, 매진이 되지 않을지라도 I don't want to stand in line at the box office. 자, 박스 오피스는 매표소입니다. 매표소에서 줄 서 있는 거 원치 않아. Stand in line, 줄을 서다. 오케이, 좋아요. I cannot wait to see it. 빨리 보고 싶습니다. Same here, 나도 그래. 자,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자, 공연 시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8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한 강좌를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맘이라고 부르고요. 여자가 남자를 피터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피터라는 남자와 그 엄마와의 관계가 되겠죠.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How would you like to take one of these classes? 이 수업 중에 하나를 수강하고 싶어요. 자, take는 수강하다. 언제?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에. 자, 여름방학 동안 이 과정 중에 하나를 수강하고 싶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와우, 피터야. You want to take another language course? 너 또 다른 언어 과정을 수강하길 원하니? 라고 말했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European language would be helpful. 자, 유럽 언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Because, 왜냐면은 I plan to travel to Europe. 내가 유럽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을 짜기 때문에 유럽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3번 일본어는 탈락이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You studied beginner French and Spanish already. 자, 이미 자, already 이미 초급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공부를 했지. So 그러니까 how about taking one of those?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어떠니? 라고 했죠. 자, 남자가 Either language would be fine.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언어 괜찮아요.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언어 괜찮아요. I think, 내 생각에는 intermediate would be the right level for me. 자, intermediate라는 거는 중급의 이런 뜻이죠. 자, 내 생각에는 중급이 나에게 적절한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기너 과정 초급은 탈락이죠. 중급이라고 했죠. 당연히 3번 비기너 과정 탈락입니다. 그럼 몇 번 남죠? 그러면은 2번, 4번, 5번 남죠? Wait, 기다려봐. 자, 여자가 말합니다. You are working at the library from 4:30 to 6:30 in the afternoon every day. 매일 오후 4시 반에서 6시 반까지 도서관에서 일하잖아. 그럼 몇 번 탈락? 2번 탈락이죠. 7시까지 일하는 2번은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자가 말합니다. Yes, 네, 그래요. But 그러나 there are two classes I can take at different time. 자, 다른 시간대 at different time. 자, 다른 시간대에 내가 수강할 수 있는 두 개의 과목이 존재하고 있어요. 4번, 5번 두 개가 남아있죠. Right, 맞아. 자, one is twice a week. 하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고 the other is three times a week. 나머지 하나는 일주일에 세 번이네. 자, 남자가 말합니다. I will choose the class that I can attend more often. 자, 더 자주 참석할 수 있는 수업을 내가 선택할래요. 자, 일주일에 두 번짜리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짜리. 이 중에서 선택받은 거는 일주일에 세 번짜리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즉 일주일에 세 번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선택이 될 겁니다. 여자가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 라고 말했죠. 따라서 19-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말합니다. 클레어야,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슨 생각하니? You seem to be deep in thought. Be deep in thought는 깊은 생각에 잠기다 이거죠. 너 생각에 깊이 잠긴 것 같구나. 자, 여자가 말합니다. Oh, I was just thinking about my art project. 내 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It's not easy to decide what to draw. 무엇을 그려야 할지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 자, 의문사 to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what I should draw의 뜻이 되겠죠. You like to draw animals, right? 너 동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자,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visit the zoo? 동물원을 한번 방문해 보지 그러니?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and look for an animal to draw. 그리고 자, 그릴 동물을 찾아보지 그러니?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I'm sure I can find something to draw there. 그곳에서 그릴 무언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동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동물원에 가서 그릴 거 찾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5번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19-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잭이라고 불러줬어요. 남자 이름이 잭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Guess what? 너 뭐 아니? 그거 아니? My dad said I can go to his office tomorrow for career day. 자, career day는 진로의 날이죠. 진로의 날 내일 내가 그의 사무실에 갈 수 있다고 우리 아빠가 말했어. 여기서 그의 사무실은 아빠의 사무실이 되겠죠? My dad, 아빠의 사무실입니다. That's great. 괜찮구나. It will be good for you to see what travel agent do. 자, 여행사 직원, travel agent. 여행사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보는 건 좋을 거야. Since, 왜냐면은 you want to be one in the future. 자, one은 여행사 직원이죠. 당신은 미래에 여행사 직원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 우린 여기에서 his office가 결국 여행사라는 걸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여자의 아빠가 여행사 직원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You want to be a baker, right? 야, 너는 제빵사가 되길 원했지? 그렇지? 자, are you going anywhere tomorrow for career day? 진로의 날에 내일 어디든 가니?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어디 간다. 그래, I am going to visit a local bakery. 지역 제과점에 간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자, 1번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19-1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1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의 이름이 브라이언이고요. 여자 이름이 에이미라는 것을 대화 앞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문에서 캔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캔들을 꼭 알아야겠죠? 양초입니다. 너 아로마 테라피 양초를 원하니? 이랬더니, 의미하니? 이랬더니 아니야. I just need a regular candle. 난 그냥 보통 양초를 필요로 해 라고 했습니다. 그 양초들은 자, They are for celebrating us our 지구의 시간이라는 걸 축하하기 위한 거야 이랬죠. 그래서 지구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남자가 합니다. It takes place worldwide every year. 매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해. Take place 발생하다. 자, 뭐 하기 위하여? To encourage individual and business to turn up non-essential light for an hour from 8:30 to 9:30 p.m. 자, 오후 8시 반에서 오후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불필요한 등불을 개인과 사업체가 끄도록 권장해 주기 위해서 그 지구의 시간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을 해 이랬죠. 이 비헬드라는 거는 열리다 이런 뜻이고요. 플라넷은 여기서는 행성 지구입니다. 그리고 자, It's in just a few days라는 거는 불과 며칠 후군 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남자의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왜 여자의 응답을 찾아야 하니까. 남자가 이런 말 합니다. All you do, 네가 할 모든 일은 to turn off your light. 당신의 불을 끄는 거야. 그래서 turn off 앞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죠. But 그러나 you will need some candle. 자, 너는 양초가 좀 필요할 거야. Because 왜냐면은 it will be pretty dark. 꽤 어두울 것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이 지구의 날, 지구의 시간대에 불을 끄면은 꽤 어두워지니까 양초가 필요할 거야. 그럼 야, 양초 사러 가야겠다. 이런 말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19-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12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제이슨이 쉐넌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제이슨과 쉐넌 두 사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belong to 어디어디에 속해 있다? Their high school's student union, 그들의 고등학교 학생회에 속해 있습니다. In preparation for the school festival, so being held at the end of the month, 그달 말에 개최가 되는 be held 열리다. 그달 말에 개최가 되는 학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자, preparation, 준비죠. The members of the student union, 학생회 회원들이
meet, 만나고, assign each member a role in planning of the festival. 축제 계획에 있어서의 역할을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할당을 합니다. assign, 할당하다. Jason and Shannon are chosen as co-host for the festival. Co-host라는 것은 공동사회자입니다. Jason과 Shannon은 그 축제를 위한 공동사회자로서 선택이 됩니다. as는 뭐뭐로서죠. So, 그래서 they start writing a script. 그들은 대본 쓰는 걸 시작하고요. And practicing together, 함께 연습을 하는 걸 시작합니다. On the actual day of the festival, 축제 실제하는 날에 they meet 1 hour before the show to rehearsal. 자, 그 rehearsal라는 거는 여행 연습하답니다. 그 예행 연습하기 위하여 그 쇼 이전에 1시간 전에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Shannon keeps making mistake. 자,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Shannon이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she is really nervous. 그녀가 진짜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자, nervous 초조함. Jason knows that. Jason은 알고 있습니다. Shannon has practiced a lot. Shannon이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걸 Jason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ason은 want to encourage her to relax. 그녀가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권장해 주길 원합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Jason most likely say to Shannon? Jason이 Shannon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표현, take it easy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take it easy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라 이거죠. You will do great. 너는 잘할 거야. Since, 왜냐면은 you practice a lot. 네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너 잘할 거야. 마음 좀 편하게 가져.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4번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9-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0강 문화, 취미생활, 봉사, 체육활동입니다. 20강의 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Hello student.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라는 거 우리는 첫 문장에서 알 수 있죠. I would like to tell you. 자,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About your idea. A fun volunteer opportunity for special charity. 자, special charity라는 건 특별 자선 활동입니다. 특별 자선 활동을 위한 재미있는 자원봉사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The charity, 그 자선 행사는 자, Cold Scope, CR라고 불려지는 자, 시 콜드가 이제 체러티 꾸며주고 있죠. 스코프라고 불리워지는 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이 자선 행사는 help disabled people have the same opportunity as everyone else. 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종류의 기회를 장애인들이 갖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The same as는 같은 종류죠. The charity is looking for volunteers. 여기 목적이 나오네. 자원봉사를 원하는 거죠. 자, 이 자선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Look for 찾다. 자, 무슨 자원봉사? To pass out water. 물을 건네주는 자원봉사자들이죠. Pass out 하면 건네주다. 누구에게? To the disabled learners.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에게 물을 pass out,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이 자선활동은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Happy Challenge Marathon에서 뭐 할 때? As they cross finish line. 자, they라는 거는 장애인들이죠. 그 장애인들이 finish line, 결승선을 크로스 지나갈 때 그 행복한 도전 마라톤 행사에서 장애인들에게 물을 건네다 줄 자원봉사자들을 이 자선행사는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목적이 되겠죠. 자, 여기서 to pass 이하는 volunteer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The marathon
is on Sunday, April the 25th. 자, 그 마라톤 행사는 4월 25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I invite you,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o be part of one of the most popular marathon in the world. 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라톤들 중에 하나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을 나는 초대합니다. 뭐 함으로써? 자, by giving water, 물을 줌으로써 누구에게? To over 100 runners. 자, 100명 이상의 장애인 주자들에게 물을 건네줌으로써 뭐 할 때 as they complete a major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라는 건 업적이죠. 그들이 주요 업적을 완성했을 때 그 100명이 넘는 장애인 주자들에게 물을 건네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라톤 행사 중에 하나인 그 하나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저는 초대합니다. The easiest way, 가장 쉬운 방법 to apply for this position, 이 지위를 위하여, 자 지원하다 apply죠. 자, 이 지위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is email us, 우리에게 이메일 보내주는 겁니다. 이러한 장소로 이메일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결국은 그 마라톤 대회 자원봉사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20회의 1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강의 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자, 네, 남자가 하이, 안녕하세요. 미즈 발렌타인, 발렌타인 여사의 여자 이름이 나와있죠. This is Kevin Connelly. 저는 Kevin Connelly입니다. 남자 이름도 나와있네.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am doing great. 아주 잘 지냅니다. Thank you for the book you sent me. 자,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그 책 고마워요. 자, 이 남자가 여자에게 책을 보냈네. 결국은 남자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I hope you enjoy it. 자, 이 시가 가리키는 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보낸 책이죠. 자, 그 책을 당신이 즐기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Our company's latest novel. 근데 그것은 자, 우리 회사의 가장 최신 소설입니다. Our company라고 했죠. Our company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남자의 직업을 알 수 있죠. 남자는 최신 소설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책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It was really great.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It will become a bestseller. 그것이 베스트셀러,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I hope you're right. 당신이 맞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Actually, 실제로 there's something I would like to ask you. 당신에게 ask 요청할 무언가가 있어요. Okay, 좋습니다. 자,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Your Book of Poetry, 당신의 시집이 has already sold 100,000 copies. 자, 벌써 10만 부 팔렸어요. Book of Poetry는 시집이죠. 근데 Your Book of Poetry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직업이 시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o, 그래서 We would like to publish another one with you. 자, 원이 가리키는 거는 시집이죠. 당신과 함께 또 다른 시집을 우리는 출판하고 싶어요. Publish라는 거는 출판하다 뜻이죠. 여기서 남자의 직업이 출판사 회사 직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Really? 정말로요? A second poetry book? 두 번째 시집이요? Yes, 네 그렇습니다. But 그러나 it will be a little different this time.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를 겁니다. 자, we are thinking of publishing a children's book of poetry with illustration. 자, illustration 삽화입니다. 삽화를 가지고 있는 자, 아동용 시집을 출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that sounds interesting. 아, 그거 참 흥미있게 들리네요. I'd love to do that.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Who's the illustrator? 삽화가가 누구죠? We haven't decided yet. 우리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I will let you know.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we find one. 자,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것은 illustrator, 삽화가입니다. 우리가 삽화가를 발견하자마자 당신에게 알려드리죠. Alright, 좋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another opportunity to work with your company. 자, 당신의 회사와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기회를 줬다는 거는 그 전에도 한번 이 회사와 함께 일을 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남자가 출판사 직원이고 여자가 여류 시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포이트는 남자 시인이고요. 포이티스는 여류 시인이죠. 여기서는 여류 시인이죠. 여자가 시인이니까. 따라서 20-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마이크라고 불러줬네. 남자 이름이 마이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야. Look at this pot I made. 자, 내가 만든 이 단지를 봐. 자, pot은 단지죠. You made this? 네가 이 단지를 만들었다고? It's beautiful. 그 단지 아름답구나. Yes, 그래. I made it. 내가 그 단지를 만들었어. 자, at the Pottery Studio Downtown. 자, 다운타운은 시내죠. 시내에 있는 도예 작업실에서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Pottery Studio는 도예 작업실이죠. Monica and I took a pottery class there over the weekend. 자, 주말 동안,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 모니카와 나는 그곳에서, 여기서 대여가 가르치는 도예 작업실이죠. 그 도예 작업실에서 pottery class, 자, 이 도자기 수업을 들었어. Take는 듣다, 수업, 듣다, 수강하다. Look, 봐봐. Monica took this picture of me there. 자, 대여도 마찬가지로 자, 시내에 있는 도예 작업실이죠. 모니카가 시내에 있는 도예 작업실에서 내 모습이 나온 이 사진을 촬영했어. 자, this picture of me라는 거는 내 모습이 촬영이 된 사진이고요. This picture of mine이라는 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You look like a real potter. 너 진짜 도예가처럼 보인다. In that striped apron sitting at the pottery wheel. 자, pottery wheel이라는 거는 도예용 물레입니다. 도예용 물레에 앉아있는 줄무늬 앞치마를 입은 진짜 도예가처럼 너는 보이는구나. Thanks, 고마워. I felt like one making the pot. 자, 단지를 만들고 있는 도예가처럼 느껴졌어. 그럼 여기서 줄무늬 앞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 누구죠? 그렇지, 여자죠. 그리고 도예용 물레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여자입니다. 줄무늬 앞치마를 입고 도예용 물레에 앉아있는 모습이 리얼 포터, 진짜 도예가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고맙다고 했고, 자, 그 단지들을 만드는 도예가처럼 느껴졌다, 이랬습니다. 자, I assume, 나는 가정하에, 자, this man, 이 남자, 어떤 남자? Next to you, 네 옆에 있는 남자. 뭘 가지고 있는? With glasses, 안경을 쓰고 있는. 자, 안경 쓰고 네 옆에 있는 이 남자가 is the instructor, 강사라고 나는 가정한다, 이런 말이죠. Right, 맞아. He taught us,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How to use pottery wheel. 자, pottery wheel이라는 거는 도예용 물레입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도예용 물레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See the three pieces of pottery on the shelves against the wall. 자, 벽에 있는 선반에 놓여진 도자기 세 작품을 보니, 피스는 작품이죠. 포토리는 도자기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We made them. 우리가 그 세 작품을 만들었어. And put them there.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그것을 두었어. 뭐하도록? To be fired in the clean. 자, clean이라는 거는 clean, 가마입니다. 가마. 도자기 굽는 가마죠. 도자기 굽는 가마에서 그것이 구워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그곳에 두었어. 자, 데미 가르키는 것 모두 다 도자기 세 개의 작품이죠. 자, what's a clean? clean이 뭐야? 가마가 뭐야? 이랬더니 자, it's like an oven. 아, 그 오븐 같은 거야. It's this rectangular piece of equipment next to the shelves. shelf라는 거는 자, 이 shelf의 복수형이죠. 선반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장비의 직사각형 모양의 물건이야. rectangular 하면 직사각형이란 뜻이죠. I see. 알겠어. And 그리고 this part on the round table. 자, 이 둥근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단지는 had already been fired in the kiln. 자, 이미 가마에서 구워져 왔어. 구워진 거야. kiln 가마라고 했죠. Cool, 멋지다. I would like to go there sometime. 자, 언젠가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자, one day는 과거의 언젠가고 someday나 sometime은 미래의 언젠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언젠가 그곳에 가고 싶다. 이 말은 그곳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결국은 이제 5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에 그 라운드 테이블에 있는 단지라고 했는데 단지가 아니라 책이 놓여 있네요. 그렇죠? 5번에는 항아리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책이 놓여 있습니다. 5번이 틀렸죠. 따라서 20-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0-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브래드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름이 브래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브래드야, How about going to the VR Experience Center tomorrow? 내일 VR 체험 센터에 가는 거 어떠니? How about 뭐뭐는 어떠니? 자, 남자가 말합니다. I would love to. 나 그러고 싶어. But 그러나 I have to go to the library tomorrow. 자, 나 내일 도서관에 가야 해. 자, 뭐 하기 위하여? To do some research for my project for the science fair. 자, fair는 박람회입니다. 과학 박람회를 위한 나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 몇 가지 연구를 좀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야 해. Oh, you are entering the school science fair this year too? 아, 너도 올해 그 학교 과학 박람회에 출전하니? 참전하니? 자, enter라는 건 참가하다 이런 말이죠. Yes, 응, 그래. It's a hard work. 아, 그 참 어려운 일이야. But 그러나 it's also a lot of fun. 아주 재밌어. Great, 좋구나. I hope you win a prize again. 다시 네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나는 바래. 자, 당신이 다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래. Again. 이 말은 이전에 상을 한번 받았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겠죠. Thanks, 고마워. You are big help in many ways last year. 작년에 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 아, 작년에 여자가 남자를 도와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it wasn't a problem. 그건 문제 없었어. You were the one who put all the things together. 자, put together는 조립하다. 네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for your project this year? 올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이니? 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자, this year, 올해 I'm going to take photos and video. 자, 사진 찍고 비디오 촬영할 예정이야. 무엇에? Of 이하에 wild animals that have found their homes in the city. 자, 도시에서 in the city. 도시에서 그들의 집을 발견한 야생동물들의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야. That's a good topic. 그 주제가 참 좋다. But sounds very difficult. 되게 어렵게 들린다. If you need help,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such as 뭐뭐 같은 making presentation handout. 자, presentation 발표입니다. handout은 유인물이죠. 발표 유인물 만드는 것 같은 도움이 네가 필요하다면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Actually, 실제로 I need someone to edit the videos I take. 자, 내가 촬영하는 비디오를 편집할 누군가가 필요해. 남자가 편집을 잘 못하나 봐. 자, I am not very good at it. 자, 이 시간에 그러니까 편집이죠. 나 편집 잘 못해. 자, Can you help me with that? That은 편집입니다. 편집하는 일 좀 도와줄래? 이랬더니 여자가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그럼 너가 도와줄게. 이런 말했죠. Thanks. 고마워. I owe you a big favor. 자, owe는 신세지다. 빚지다. favor. 호의입니다. 너에게 큰 호의를 빚졌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큰 신세를 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결국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은 그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비디오 편집 좀 해달라. 이 말이죠. 따라서 20-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i,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gift shop of the Central Art Museum. Can I help you? 아, 이 여자 지금 중앙예술미술관 선물가게 직원이라는 내용이죠.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이랬으니까. 첫 문장에서 여자의 신분이 나옵니다. Hi, 안녕하세요. How much is this book of Matisse's painting? 자, 마티즈 화보집 이거 얼마죠? 이거 손님이네. 그죠? 남자는 손님이죠. 자, it's $55. 55달러입니다. Okay, 좋아요. I will take it. 내가 그거 살게요. 마티즈 화보집 $55짜리 내가 살게요. 남자가 손님 확실하네. And 그리고 how much is this Irving pen poster? 이 Irving pen poster는 얼마죠? If you want it framed. 자, frame은 액자에 넣다. 액자에 있는 걸 원한다면 그것은 $65고 Unframed, 액자가 없는 것은 $35입니다. Frame은 틀입니다. 액자죠. I will get it without the frame. 액자 없는 거 살래요. $35 추가하면 되네. Alright, 좋아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거 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I really like this postcard. 자, 포스트카드 우편이 없었죠. 나 이 우편이 없어 정말 좋아요. My daughter would love them. 자, 내 딸이 그걸 좋아할 겁니다. It's hard to decide which one to get though. 자, 콤마 찍고 though는 그러나 이런 뜻이죠. 자, which one, 어느 것을 to get, 얻어야 할지. 그러나 어느 것을 얻어야 할지 결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Well, 글쎄요. Did set sells well. 자, 여기서 sell은 팔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트가 정말 잘 팔립니다. This 반고 포스트카드 세트는 $20고 This 포스트카드 set of our art museum most popular work is $10. 그렇죠? 우리 예술관에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세트는 $10입니다. 글쎄요. I will take a Bango set. 아, Bango set 살래요. Can I use this coupon I downloaded from your website? 자,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내가 다운로드한 이 쿠폰을 내가 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So, you will get 10% of the total price. 전체 가격의 10%를 얻게 될 겁니다. Great, 좋아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55, $35, $20. 이게 전체 가격이죠. 그 값에 10% 할인되는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99가 답이 되죠. 따라서 20-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SU 피니스에 등록한 이유를 고르시오. 허니, 자기야 그랬죠. 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부부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I'm home. 나 집에 왔어요. 자, Did you join a fitness club today? 오늘 헬스클럽 가입했어요? 자, 피니스클럽은 헬스클럽이죠. Yes, I did. 네, 가입했어요. Which club did you join? 어디에 가입했어요? 자, SU Fitness on King Street. 자, King Street에 있는 SU 헬스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Why? 왜요? 자, I thought you were going to join CA Fitness. CA Fitness에 당신이 가입할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It's so close to home. 집에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They are going to remodel next month. 아, 그곳은 다음 달에 리모델링 할 예정이에요. So, it's going to be closed for a while. 자, for a while, 잠시죠. 잠시 동안 그곳은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자, be closed는 폐쇄가 되다. I didn't know that. 아, 나 그건 몰랐네요. Well, 글쎄요. I heard that a new fitness club opened up near the mall recently. 상점과 가까이에 새로운 헬스센터가, 헬스클럽이 문을 열었다. 라는 사실을 나는 들었어요. And they are offering a pretty good deal right now. 자,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죠. 그 새로 문을 연 헬스클럽이 지금 당장 꽤 좋은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고 난 들었어요. 여기 deal이라는 거는 거래고요. pretty는 꽤라는 뜻입니다. Yeah, I know. 네, 알아요. I checked their website. 나 그 사이트, 웹사이트 한번 체크해봤어요. And all their machines are brand new. 아, 그 모든 기계가 다 신상품이에요. 브랜드 뉴, 신상품이란 뜻이죠. But 그러나 the deal is only for the first month. 하지만 그 거래는 단지 첫 번째 달 뿐인걸요. After that, 그 이후에는 it's really expensive. 그거 진짜 비싸요. I see, 알겠어요. But 그러나 isn't SU fitness pretty far? 그 SU 헬스클럽 꽤 멀죠? 멀지 않아요? 멀죠? 이거 이런 뜻입니다. 이 far는 뭐나만 이런 뜻이죠. Yes라고 말했습니다. 멀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yes라고 물어봤어요. 자, 맞으면 yes고 아니면 no니까 yes라는 건 멀다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there's a spa, 광천수가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Indoor swimming pool, 자, 실내 수영장도 있어요. Any member can use, 모든 사람들, 어느 회원이든 이용할 수 있는 광천수, 사우나,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Really? 정말로요? That's why you joined the club. 그게 네가 그 헬스클럽에 가입한 이유구나. 그러니까 이 헬스클럽이 멀리 있어요. SU 피니스가 멀지 않냐 이랬더니 멀리 있다고 했어요. Yes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저기 모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천수, 사우나, 실내 수영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죠. Yes, right. 맞아요. I talked to the manager. 나 부장님한테 얘기했고요. 매니저에게 말했고요. She said they are low on personal trainer right now.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은 개인 트레이너들이 좀 부족하지만, 자, be low라는 거는 뭐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But they are hiring more soon. 곧 더 많은 개인 훈련자를 그들이 고용할 거라고 말했어요. Hire, 고용하다. I see, 알겠습니다.
그 초이스 좋은 선택입니다. 자, 결국은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여자가 이 SU 피트니스 센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므로 20-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Conversation in the Dark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지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 이름이 지나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자, Hi, 지나. 지나는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니? It was awesome. Awesome, 멋진. 자, 멋졌어. I went to a special exhibit called the Conversation in the Dark at the Blue Gallery. 자, 갤러리 미술관이죠. 파란색 미술관에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고 불리워지는 특별 전시회에 갔어. 자, special exhibit, 특별 전시회죠. Conversation in the Dark, 어둠 속의 대화. Yes, 응그래. It's a participatory exhibition. 자, participatory, 체험에 참가하는 이란 뜻이죠. 아, 그거 참가하는 전시회야. 그거 체험 전시회야. You walk through galleries. 당신이 미술관을 걸어가게 되지. In complete darkness. 완전히 어두운 상태로. 뭘 가지고? With the help of a blind guide. 자, 맹인 안내인의 도움을 가지고 당신은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갤러리를 걸어가게 되지. 미술관에 걸어가게 되지. But you cannot see anything in the dark. 하지만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 라는 남자의 말에 대해서 여자가 말합니다. I know, 나도 알아. So, 그러니까 you end up using other senses. 자,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당신은 결국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게 되지. It's amazing, 정말 놀라워. 자,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자, even though it lasts about an hour. 자, last는 지속되다. 그것이 대략 1시간 지속된다 할지라도. 자, about은 approximately, 대략의 뜻이죠. It feels like just 30 minutes. 단지 30분처럼 느껴져. It sounds cool. 멋지게 들리는구나. I would like to check it out myself.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여자가 말합니다. Then 그렇다면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online beforehand. 자, beforehand는 미리, 자,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해. 자,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는 뜻입니다. It books up quickly. 자, books up이라는 거는 예약이 다 소진되다. 빠르게 예약이 소진돼. 빠르게 예약이 되거든. 예약이 꽉 찬다 이런 뜻이죠. 빨리 예약이 꽉 차게 돼. I see. 알겠어. Is there an age limit for it? 자, 그 행사를 위해서 연령 제한이 있니? I would like to take my 10-year-old son. 10살짜리 내 아들을 데려가고 싶어. 자, take는 데려가다. It's open to people 8 years old and up. 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열려있어. It will be a memorable experience for him. 자, 그에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 될 거야. 자, 힘이라는 거는 자, 10살짜리 당신 아들이란 뜻이죠. 남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이 없어. 나도 그러길 바래. 자, thanks for telling me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정보 제공해줘서 고마워. 이거죠. 입장료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8번입니다. 비건 디저트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비건이 뭡니까, 비건? 비건은 고기 안 먹고 절대적으로 채식만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ave you always want to show off your cooking skill? Show off는 과시하다는 뜻이죠. 당신은 항상 당신의 요리 기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까? Think of a delicious dessert. 자, 맛있는 후식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후식? That 이하인 후식. 자, be free of는 뭐뭐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유가 없고 버터가 없고 달걀이 없는 맛있는 후식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2021년 비건 디저트 컨테스트에 참가하세요. 자, enter라는 건 참가하다는 뜻이죠. Send us your recipe. 당신의 요리법을 보내주시고요. Photo of your dish. 당신 요리 사진을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4월 21일까지. After all entries have been uploaded, 모든 출품작이 업로드가 된 이후에 visitors to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이 can vote for their favorite,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vote는 투표하다. Last year, 작년에 chef assessed entries. 자, 이 셰프는 요리사죠? 요리사가 출품작을 평가했습니다. 자, assess, 평가하다. But 그러나 this year, 올해는 is different, 다릅니다. The winner will be chosen. 승자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based on이라는 거는 뭐뭐에 기초하여. 자, 뭐에 기초하여? The total number of votes each entry received. 자, 각각의 출품작이 받게 되는 투표의 총 숫자에 기초하여 승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The winner will receive $1,000. 승자가 $1,000을 받게 될 거고요. Will be announced on May the 5th. 5월 5일 날 방송이 될 겁니다. 발표가 될 겁니다. Be creative. 창의적이 되시고요. Show us your best dessert for vegan. 자, 비건들을 위한 최고의 디저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일단은 요리사들의 평가가 심사에 반영이 된다. 아니죠. 그건 작년 얘기였죠. 올해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출품작이 받게 되는 전체 투표에 의거해서 승자가 선택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승자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리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20-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남자의 이름이 미스터 헌이라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어는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맞으면 yes 아니면 no입니다. 됐죠? 자, didn't you tell me once that?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once는 옛날이죠. You wanted to have a pet cat. 자, pet cat 하면은 애완용 고양이죠. 자, 당신이 애완용 고양이를 갖기 원한다고 너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말했으면 yes고 안 했으면 no입니다. Yes, I did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I always wanted to have one. Why? 자, 그 한 마리 애완용 고양이 한 마리 갖길 원한다고 난 항상 그렇게 말했어. 난 그렇게 항상 원해왔어. 왜? My cat just had three baby kitten. 키튼은 새끼 고양이죠.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가졌어. And 그리고 I needed to find them home. 나는 그들에게 집을 발견해 줄 필요가 있어. them이라는 거는 세 마리 새끼 고양이죠. 뭐라고 말할까요? Great! 잘 됐구나. 자, it would be wonderful if you could give me one. 자, 네가 나에게 한 마리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따라서 20-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의 첫 번째 말을 통해서 남자 이름이 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ey, Ben. 이것 봐, 벤아. 남자 이름 벤 맞죠? On your phone again, I see. 아, 내가 보건데 너 또 전화기 보고 있네. 나한테 보이네. 이랬습니다. 예, 응, 그래. I'm reading about something really cool. 나 진짜 멋진 무언가 읽고 있는 중이야. 자, really라는 부사가 cool이라는 형용사 꾸며주고요. cool이라는 형용사가 명사 something 꾸며주고 있죠. 후치수식이죠. What's that? 그게 뭔데? A performance company, 한 공연회사가 is putting on some operas online. 온라인상에다가 몇 개의 오페라를 상연하고 있는 중이야. put on이라는 거는 상연하다는 뜻이죠. You mean on the YouTube? 유튜브라는 걸 의미하니? No, 아니야. They are going to be streamed on the performance company's website. 그 공연 회사의 웹사이트에 스트림이 될 예정이야. 인터넷으로 흘려보내질 예정이야. Really? 정말로? And they are free? 그리고 free of charge 공짜니? Yes, 응, 그래. They are free for this month. 이번 달 동안은 공짜야. That's cool. 그거 참 멋지네. I always want to see live opera. 난 라이브 오페라를 항상 보길 원했지. But 그러나 tickets are too expensive for students like us. Like us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학생들에게 티켓은 너무 비싸. I know. 나도 알아. Look. 봐봐. 자, here's the schedule. 여기 스케줄이 있어. They are performing La Bohème later this month. 자, 이번 달 후반부에 La Bohème을 그들이 공연을 할 거야. Really? 정말로? I've always wanted to see that. 나 항상 그걸 보기 원했어. Well, 글쎄. Then 그렇다면 don't forget the date and time. It will be streaming. Streaming이라는 거는 인터넷을 흘려보내다 이거죠. 그것이 스트림이 되는 그 날짜와 시간을 잊지 마. 까먹지 마. 이랬죠. 여기서 forget 하면은 잊다 이런 뜻이죠. 자, 결국은 오케이, 좋아요. I don't want to miss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놓치는 걸 원치 않아요. 미스가 놓치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3번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20-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강의 11번에서 12번입니다. Hell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your club teacher, Alicia Kim. 자, 나는 여러분의 동아리 선생님인 엘리시아 킴입니다. 아, 이 말을 하는 여자의 신분이 앞에 나와 있죠. 자,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our hip-hop club performance is in 2 weeks. 자, 우리 힙합 동아리 공연이 2주 후에 있습니다. 자, 2주 남았습니다. And now it's time. 그리고 지금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 To promote our performance. 우리의 공연을 홍보할 시간입니다. 자, promote는 홍보하다, 선전하다 이런 말이죠. Because you've worked so hard.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You want to have a big audience to see you perform. 당신이 공연을 하는, 여러분이 공연하는 것을 볼 많은 관객들을 여러분이 갖기를 여러분이 원할 거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Here are some tips to promote our performance. 우리의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몇 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TV라는 거 충고죠. First, 첫 번째로 I've made some flyer. 자, 전단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 무슨 전단지? To give to your family. 여러분의 가족에게 줄 전단지를 몇 개 좀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feel free to. 자, 편하게 뭐뭐 하세요. Feel free to take. 편하게 가져가세요. 썸이 가리키는 거는 자, 이 전단지 일부죠. To give to them. 자, 데미 가리키는 건 여러분의 가족이죠.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달해 줄 그러한 몇 개의 전단지를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Also, 또한 send a text message to your friend. 여러분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Text message는 문자 메시지죠. And let them know about our hip-hop performance. 그리고 우리의 힙합 공연에 대해서 그들이 알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and 그리고 we are going to make a short video clip. 우리가 짧은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At practice today, 오늘 연습에서. 자, 오늘 연습에서 우리가 짧은 동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아직 만든 건 아니죠. And post it on our student council website. 그리고 우리 학생의 웹사이트에 그것을 게시할 겁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동영상 찍은 거죠. 동영상입니다. You can also upload the clip. 자, the clip은 the movie clip, 그 동영상. 당신은 또한 그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To your social media. 당신의, 여러분의 social media에 그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And add the hashtag to clip so that your friend can spread the word. 자, 당신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spread the word, 그 단어를 퍼뜨릴 수 있도록 그 동영상에 해시태그를 더할 겁니다.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we will have a large audience. 우리는 많은 관객을 얻게 될 것입니다. I would like to show you a hard work. 나는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주고 싶고요. Dedication to the performance. 공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20-11입니다.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주제였죠? 많은 군중, 많은 관객을 attract,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모셔널 메서드 홍보 방법이죠. 따라서 20-1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2입니다. 언급된 매체가 아닌 것은 자, 뉴스페이퍼, 신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따라서 20-1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